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제 3강 example 1 들어가겠습니다. 자, no one 부정으로 시작했죠. 아무도 안 타는 거죠. 자, no one can be 조동사 동사 원형. 자, 아무도 be 될 수가 없는데 cool 멋지게. 자, all the time 항상. 자, when you are not at your best예요 전치사. 저거 하면 너가 최상의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자, say 말해라. I'm sorry 미안하다고. 혹은 I thought 내가 생각하기에 또 대 접속사예요. 자, it was a good decision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이라고 결정 생각했어. 그러나 자, I can see 조동사 또 동사원요. 자, now죠. 지금 내가 볼 수 있는데. 자, it wasn't the best choice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자, 그리고 나서 then 자, move on 나아가다 지나가다 뜻이에요 여기서. 자, doing this 자, doing this 해석을 잘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실수 인정을 하는 것은 자, 동명사가 주어져 doing ing 그래서 단수 취급했으니까 doesn't. 자, 의미하진 않아. 자, that 접속사 생략됐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you have a ready made 너가 이미 만들어진. So ready made의 made가 과거 분사예요. 이미 만들어서 준비되어진 excuse라고 변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식이 또 변명하네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자, it's rather, it's가 말하는 것들도 실수 인정 하는 것은 rather는 여기서 삽입절로 그냥 다소 이런 뜻이에요. 다소. 자, means의 또 3인칭 다수 처리였죠. 의미하는데 that 또 접속사고요. 자, 너가 are looking 보는 중이라고. 자, closely 면밀하게. 자, to see 보기 위해서의 뜻이죠. 토부정사 부사 면밀하게 보는 중이야. To see for yourself 너 스스로를 위하여. 자, if the choices and the decision you made are the best possible ones. 자, if는 여기서 명사절로 썼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그런 게 좋겠죠. 그래서 목적으로. 자, the choices 선택들과 decisions 결정들인데 자, you made까지 또 삽입절이에요. 이렇게 저가 만들었던 이러한 주어 선택들과 자, 결정들이 복수 주어죠. 자, are the best possible 가장 가능한 ones는 여기서는 선택이나 결정이었는지를 그래서 S로 들어갑니다. 여기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you가 생략됐죠. 여기서 아까 주어 여기 you 나오죠. 자, 너는 아는데 the difference 차이점을 알게 된다. 차이점이죠. 자, it'll set you it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해석을 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set 자, set you up이요. set up에서. 자, 그러면 만들어주다 뜻이죠. 자, for 전치사 뒤에는 또 명사 써야 되니까 동명사 썼고요. 자, having a good reputation을 set up 하는데. 좋은 명성을 만드는데, 쌓아주는데. 자, with a face in the mirror. 자, with a face in the mirror는 그냥 해석하면은 거울 속의 얼굴을 보면서죠. 거울 속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해석을 의역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럼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본다 혹은 파악한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파악하면서. 자, 뭐 요거 해석을 뭐 의역해서 주관식으로 문제를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틀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해석해 주는데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it shows. 자, 이심화라는 것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보여주는데. 자, that, 자, 너가 이해한다는 것을 또 주어 동사. 자, 또 that, 또 접속사 썼죠. 자, one day는 삽입절이고, 어느 날. 자, you are, 하루는 너가 슈퍼 히어로, 슈퍼 영웅이고, 그 다음, and, the next,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요. 단순히, 자, 심플리 또 삽입절, 인간이라고. 그니까 뭐예요? 이건 의역하자면은, 매일 잘할 수는 없다. 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사람일 때도 있고 슈퍼 히어로도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잘할 수는 없고 실수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Then you are capable of doing greatness and doing stupidness까지. 자, that 전체가 여기까지 that 주어 동사가 처리돼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That 잘못 썼죠. 자, that 뒤에다가 자, 주어 you are capable of. capable of는 수고로서 능력 있는.
자, 누가 능력인데 of 전치사 또 뒤에 ing doing greatness. 자, 그러면 뛰어난 것을 하는. 자, 그 다음 capable of 뒤에 ing에 여기 1번 썼고요. 그 다음 2번은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doing stupid things 하면은 바보 같은. 너가 잘하는 것도 있고 바보 같은 짓도 한다는 전체 대절의 주어가 단수니까 is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또한 healthy 형용사죠. 비동사 뒤에 1번 건강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동사 뒤에도 형용사 2번 썼습니다. realistic은 현실적인 이미지. 현실적인 이미지이다. 그러니까 너도 사람이다. 잘못할 때도 있다. 실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보면 자기가 실수했을 때 그냥 my bad 하면은 I'm sorry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실수했어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오픈된 마인드를 갖자. 그리고 답을 보시면은 be open, 열려라. 자, to는 전치사 어디에죠? 자, 어디에 하냐면 the possibility, 가능성인데 of making mistake, 또 of 전치사 뒤에 ing 썼고요. 실수를 만드는 데 대한 가능성에 열려 있어라. 이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의 가능성에 열린 자세.